안녕하세요.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숙입니다.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 잘록한 허리를 만들 수 있는 사이드밴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롤다운바를 이용한 사이드밴드고요. 롤다운바를 천장에 고리를 걸어서 준비를 해주실게요. 배드에 롤다운바를 잡고 누우실 거예요. 이때 두 다리는 배드 쪽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, 앞에 있는 업라이트 바 쪽으로,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업라이트 바 뒤쪽으로 보내주실 건데, 살짝 뒤에 있는 다리는 살짝 위에서 준비를 해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준비합니다. 그리고 바닥 쪽에 있는 팔은 손바닥을 천장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하실게요. 복부 힘 주시고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옆구리에 힘을 쓰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저랑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.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, 옆에 옆구리 쓰시면서 셋, 다섯, 마지막 여섯, 3초, 2초, 1초 버텼다가 내려갈 거예요.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반대쪽 손으로 롤다운바 잡아주시고 옆으로 누울 때 바닥 쪽에 있는 다리는 업라이트 바의 앞쪽,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업라이트 바 뒤쪽으로, 살짝 위에 쪽으로 잡아주실 거고요. 내려가서 시작합니다. 손바닥은 천장 방향, 숨 마시고 롤다운바를 잡고 있는 손이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.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복사근을 써서 올라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마지막 버틸게요. 3초, 2초, 1초 컨트롤하며 내려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